자, 다시 자리 이동해서 뭐 샵이 작아서 좁아서 뭐 이동할 필요가 없고요. 스네일공 마골스에서 많이 테스트한, 그리고 여러분 특별 출연 오리지널 커클랜드 공을 준비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안다면 진정한 스파입니다. 자, 테스트 할 것은 간단하게 이 김동욱 박사가 개발하신 퍼테스트를 사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모델은 그래비티 그립. 그죠? 딱 손에 들어오는 그래비티 그립과 ER2.2 모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 5m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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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 잘되네. 어우, 느낌이 상당히 부드럽고요. 이제는 한 10m 보겠죠. 그립이 손에 아주 잘 잡히네요. 힘이 넘쳤습니다. 오,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나요? 네. 평소에 이거 연습을 자주 하는데 요새는 일이 많아서 연습 못합니다. 혹시 같이 번역 도와주실 분 있으면 언제나 환영합니다. 일단 느낌이 되게 좋고요. 솔직히 내가 예전에 리뷰할 때는 이 이브놀 퍼터가 모든 게 좋은데 약간 좀 퍼석퍼석한 느낌이 든다고 말씀드렸어요. 좀 약간 화강함을 치는. 네, 맞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런 느낌은 솔직히 많이 되게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이 그래비티 그립 덕분인지 이 진동도 덜 느끼는 것 같고, 무엇보다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겨냥하기가 매우 수월해졌네요. 제가 이 안정적인 밑 말릿을 좋아하는 편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관심이 가는 클럽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좀 큰 토행 퍼터로, 좀 아크가 있는 분에게 편한 퍼터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또다시 거리 한번 부탁해요. 9m? 9m라 이거는 약간 핸드 포워드 프레스가 필요한 퍼터라고 생각되니, 오, 생각보다 되게 부드럽네요. 공이 아주 팡 튀어가는 느낌인데. 잠깐만요. 다시 한번 9m 도전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느낌이 되게 부드럽네요. 좀 더 가! 기어! 가! 좀 짧았는데. 역시 좀 까다로운 퍼터 측에 속하지만 느낌이 생각보다 이 2019년 모델들 전체가 그런 건지 되게 부드럽네요. 공 굴러가는 거는 뭐 흠잡을 데가 없지만 느낌 자체가 되게 좋고, 그리고 평소 제 소원이 이런 힐 샤프트 퍼트를 폼나게 잘하는 건데 좀 어렵잖아요. 제가 이렇게 폼도 엉성하고. 근데 헤드 자체가 좀 더 크니까 괜찮네요. 좀 어느 정도 소화가 가능할 자신감이 좀 붙는 거라고 할까? 이거 있고. 자, 이게 제가 제일 기대되는 것은 이 투어 스트로크. 그죠? 목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롱넥 쪽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포지가 아닌 이 캐스트. 그리고 어드레스 시 이렇게 한번 내려다 보시면은 훨씬 더 공이, 그렇죠? 거의 샤프트가 후. 그렇죠? 거의 샤프트가 이렇게 공만큼 앞으로 나와요. 네, 네. 그래서 거의 공만큼 이제는 앞으로 나와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그러면은 원리대로는 이렇게 손목이 이렇게 꺾이는 것을 방지하고 공을 치고 쭉 밀고 나갈 수 있도록 핸즈 퍼스트를 유도한다는 건데 한번 해보시죠. 자, 한 7m 한번 볼게요. 오, 느낌은 조금 더 투박하긴 하네요. 아까 전 퍼터들보다 뭔가 주저때는 그런데. 그리고 신경을 써서 어떻게 보면은 손을 좀 더 길게 끌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네요. 이렇게 멈추는 게 아니라 쭉 끝까지 홀까지 밀고 가야 된다는 이 사명감, 의무감이 자동으로 드는데요. 네. 그러면은 스트로크가 좀 더 부드럽고 끝까지 갈 수밖에 없거든요. 롤링을 좀 더 부드럽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좀 익숙해져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엔 좀 어색하네요.
확실히 좀 더 muted, 좀 더 덜 클릭클릭하는 소리가 나고 짧은 팝, 한 4m 긴 파트, 10m 아우치, 김 박사님 보면 욕하겠다. 다시 한번 15m 자! 아, 아웃! 죄송합니다. 네. 일단, 한번 쳐보시죠. 네. 뭔가 느낌이 되게 독특해요. 일단 이 퍼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으로 지금 그 KPJ 그 프로였다가 지금은 이제 퍼터 교수가로 활동하고 있는 최종환 그 퍼팅 아카데미. 그렇죠. 그 제가 이제 그분하고 뭐 세미나도 여러 번 같이 하고 이제 종종 만나서 이제 제가 이제 퍼터 점검을 한 간단하게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 제가 퍼팅을 할 때 미스가 났던 것들을 보완해 주는 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좀 다리를 스탠스를 좁게 서고 목을 저희가 드라이버 칠 때는 스파인을 되게 이렇게 똑바로 잡는데 꾸부정하게 한 다음에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팔을 안쪽으로 모아서 핸드 퍼스트를 하고 쳐야 저는 공이 똑바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듣고 나서 지금 이걸 보니까 저는 굳이 핸드 퍼스트를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얘가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퍼터를 해서 퍼포먼스가 난다고 하면 선택의 여지는 없이 고민할 거 없이 그냥 바로 구매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좀 더 저렴하고요. 네.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스파이, 마이골프 스파이 활동을 하면서 어떤 퍼터가 좋은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질문도 많이 했는데 예를 들면 핀골프에서 지금 그 우원희 부장님이라고 피팅 하고 계신 분이 하셨던 얘기는 셋업을 했을 때 나에게 안정적인 느낌이 들었던 퍼터가 좋은 퍼터라고 예전에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맥이 짧거나 길거나 그 다음에 말렛이거나 블레이드거나 이거나 본인의 스트로크에 분명히 초보자건 상급자건 있을 거니까 퍼포먼스가 좋은 퍼터가 좋은 퍼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퍼포먼스가 좋다는 거는 상대적이지 않을까요? 결과값이 좋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퍼포먼스는 결과값이 좋은 퍼터. 내가 모양은 별론데 이게 퍼터가 더 잘 들어가고 롤이 좋고 스킷 없이 탑스핀이 먹고 하는 것들을 실제로 나는 이렇게 쳤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거는 테스트를 해보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네. 한번 쳐보세요. 네. 일단 결과를 한번 봅시다. 네. 너무 오랜만에 퍼팅을 하는 거라 구차한 변방입니다. 네. 일단 5m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다. 힘이 넘치시는군요. 네, 또 한번 쳐봤으니까. 네. 5m 맞춰서. 어, not bad. 아, 살짝 짧지만 오케이 거리. 네, 이렇게 뭔가 선행적으로 얘가 동작을 미스하는 걸 방지하게 만든 이 샤프트는 일단은 공이 똑바로 가는 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는 자세 교정을 받고 방향성도 많이 좋아졌는데 일단 핸드 퍼스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그냥 5m를 쳐도 일단 공은 왼쪽 오른쪽으로 많이 벗어나지 않고 가는 것 같아서 일단은 모양은 되게 어색하지만 스코어를 중요시하는 분이라면 저는 이 퍼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해보니까 손이 자동적으로 쭉 타겟 쪽으로 유지해서 밀고 나가야 된다는 느낌 때문에 오히려 공이 좀 더 잘 굴르는 것 같아요. 네. 많은 초보들이 이제 손목이 꺾이면서 일찍 올라오는데 상당히 도움되고 탐나는 제품이네요. 네. 특히 이거 한번 아까 전에 마음에 든다는 네, 아 이거는 뭐 문제를 한번 해보죠. 8.3. 네. 그렇죠. 미케슨처럼 이 힐 샤프트 그렇죠? 이걸로 잘한다면 진짜 간지인데. 네, 그리고 이거 하다가는 폭망해서 오히려. 네. 박상현 선수가 또 이런 퍼터를 쓰고 있죠. 역시 프로들은 타치감이 좋으니까. 7m. 7m. Not bad. 네. 그렇죠. 저는 좀 짜서 오케이는 안 주지만 오케이 네. 뭐 괜찮네요. 네, 약간 무게감도 있고 이렇게 헤드 무게로 퍼팅을 해야 되는 분
이라면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토우행 퍼터 치고는 느낌이 괜찮죠? 네, 그 크게 어렵. 그러니까 다른 것도 뭐 필 미켈슨이 쓰는 다른 제품들이나 뭐 프로들이 쓰는 거는 되게 얄쌍해서 클래식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음흠. 얘는 고로보다 고로는 이제 넥 모양이 좀 많이 틀리니까. 근데 얘는 되게 클래식할 것 같으면서도 막상 쳐보면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되게 좀 편해요. 제자리에 딱 원위치. 네. 오, 거리가 완벽하네요. 네. 자,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많은 분들이 궁금할 게 이제는 제 옆에 있는 거는 이게 좀 특수 제작된 퍼팅 도구인데 이거를 우연히 한 1년 반 전에 골프존 어디에 들렸는데 어떤 한국분이 개발을 하셨는데 이게 대중적으로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프로토타입이라고 상당히 많은 비싼 돈을 주고 구입했는데 보시면은 여기 공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흠이 있고 그렇죠. 이 뒤로는 이제는 퍼터로 손 안 대고 이렇게 조정하는 것 뿐이고요. 이로 가다가 조금씩 얇아지는 거, 좁아지는 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는 당연히 목표는 떨어지지 않고 한번 쭉 굴리는 거죠. 오, 첫 트라이가 아주 성공적이네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제가 시간이 있을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10번 연속으로 안 떨어지고 가능한지 연습한 다음에 그렇죠. 이렇게 싹 벗어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또 컨디션이 좋으면은 말 그대로 거리까지 369 게임이나 이런 거를 맞추면서도 이렇게 똑바로 가는 거. 이거를 연습하면은 그 한 해 퍼팅은 상당히 좋아진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네. 자, 지금까지 캡틴이군 제임스 장 그리고 이븐 롤파터 2019년 모델을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나요? 2019년 2월 한 중순쯤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